이번 전시는 핫피처 부모의 향기로운 은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작년 9월에 보물 1683-2호로 지정된 핫피첩을 구입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그간 저희가 보존 처리라던가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부모의 향기로운 은택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부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핫피첩 자녀에게 남기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세 번째로 자손에게 전해진 핫피의 먹향기, 이런 식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서는 정약용이 가정을 이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핫반주잔이라던가 그가 쓴 회근시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인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회근시 같은 부분에서는 두 핫반주잔 나눠 마시리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약용이 처음에 결혼을 하고 60년 동안 부인하고 같이 살면서 부인에 대한 고마움과 애틋한 마음을 남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부 핫피첩 자녀에게 남기는 부모의 마음에서는 결혼한 정약용과 홍혜환 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의 강진 유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옆에서 지켜주고 보듬어 줘야 될 자녀들을 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마음을 담아서 핫피첩이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마침 부인이 시집올 때 입었던 예복 치마를 정약용에게 보내옵니다. 그리고 그 보내온 치맛자락에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을 정약용은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전시되어 있는 핫피첩이라는 자료인데요. 거기에는 경직의방이라던가 그리고 근검하라던가 부지런하라, 게을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 말들은 그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읽어보아도 지금의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장 끝에 가시면 저희 구격서가 함께 놓여져 있는데요. 그 책들을 자녀와 함께 보시면 전시에 조금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핫피첩과 같이 유념하셔서 볼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옆에 매화병 제도라고, 이 그림은 딸을 위해서 그려준 그림입니다. 남자 아이, 그러니까 아들 두 명에게는 이렇게 서적으로 적어서 마음을 전했고, 딸에게는 그림과 작은 시를 적어서 남겨준 마음이 아버지로서 어쩌면 딸과 아들을 대하는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3부 자녀에게 남겨진 핫피의 먹향기에서는 핫피첩에 적혀져 있던 당부의 말을 자녀들이 얼마나 잘 신천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약용의 둘째 아들이었던 정약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농가원령가라는 글을 지었습니다. 항상 정약용은 실용적인 학문을 해라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천으로서 둘째 아들 정약유는 농가원령가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실천적으로 농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약용은 핫피첩에 예터전을 떠나지 말라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따라서 손자 정대번은 마제 마을에서 할아버지가 썼던 아학편을 다시 적었습니다. 군자가 글을 쓰는 것은 누군가 알아주기 위해서라고 정약용은 핫피첩에 적고 있는데요. 그의 바람대로 그의 자녀들은, 그리고 손자들은 그가 읽었던 책을 다시 연구하고 통찰함으로써 새로운 저작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조선강역지나 그리고 식영강의 속집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에필로그 부분에서는 정약용이 썼던 핫피첩의 가르침이 19세기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현대에도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됩니다.
자녀 생장기 같은 자료들은 아이의 이름 하나를 짓는 거에도 얼마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지를 알수 있고요. 그리고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게으르지 마라, 공부를 해라, 아버지의 글을 읽어라 이런 식의 가르침이 있었다면 가족 월보에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식의 아버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현대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부모의 가르침, 그리고 부모의 향기로운 은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지금 현대에도 그리고 근대에도 면면이 이어져 온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부모에 대한 그리고 자녀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이 그 시대의 가르침이 아니라 여전히 현실에도 그리고 지금도 면면이 우리 가슴속에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걸이 전시를 통해서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